그런데 태풍이 또 끝나자마자 곧바로 오히려 태풍 때보다 더 심한 그런 또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태풍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또 설상가상으로 폭우의 피해까지 겹쳐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손이 부족해서 복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 만큼 태풍과 폭우의 피해 복구에 함께 모든 부처들이 힘을 모아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터와 같습니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성장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떠안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적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의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의 대폭 인상, 기초생활보장의 강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생활 SOC 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1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매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및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오늘 골자로 하는 근로빈곤 대책을 포함해 노인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대책, 사회서비스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이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의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에 대해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